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또 발언들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닛 옐런의 재무장관의 상원 증언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엔 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FDA 측에서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오늘 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이 머크의 알약 치료제 효능 이 50%에서 30%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좀 우려감은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에 FDA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PMI 지표가 여러 또 발표가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시카고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미국의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장 경제 지표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공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뉴스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